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결식 아동들이 이제 겨울방학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공학과 17학번 다니고 있는 올해로 자선 몸짱 달력 2년째 총괄하고 있는 박성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델이자 디자이너로 참여하게 된 디자인 조형학부 20학번 정혜지입니다. 네, 2023년 고려대 자선 몸짱 달력은 고려대 학생들과 그리고 많은 재능 기부자들이 모여 만든 달력으로 수많은 잊혀지고 있는 가치들을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하게 된 달력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자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부하는 대상들이 모델이 되어서 이제 기부금을 이끌어내는 빈곤 포르노 같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자선 몸짱 달력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결식 아동들이 이제 겨울방학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제 기부금이 사용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육원을 떠나야 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자립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금액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포털에 저희 이름이 올라가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되게 대단한 일을 한것 같기도 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항상 멋져요. 응원합니다. 네, 정말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몸도 좋고. 네, 모델분들은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는 모델로 참여하진 않아가지고 네, 모델분들은 좋으시겠네요. 멋있는 청년들이네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되게 근데 이런 댓글들이 힘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응원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감동이네요. 그것도 처음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런 기부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 더 감동입니다. 조심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는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긴 댓글은 진짜 진심으로 써주시고 되게 많이 생각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댓글로 다음 달력도 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수익이 있을까 싶다. 친구들이나 가족들 몇장 사주겠지. 그게 근데 사실 수익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0만 원 정도 기부를 하였고 또 실제로 이 프로젝트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말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해당 자선 기관들이나 비슷한 자선 기관의 기부금도 조금 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진행한 프로젝트인 만큼 이쁘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는 좋지만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듯하네요. 왜 벗냐? 그렇게 해서 기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네, 기부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 같고 시기적으로 막 어떤 시기에는 하면 안 되고 어떤 시기에는 해야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기부를 한번 진행해 보았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저희가 감수하고 또 반영해서 진행을 하려고 매년 노력하고 있어서 내년에 또 진행하게 된다면 또 다른 더 좋은 프로젝트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나이 드신 분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어떻게 그런 몸을 그 나이에 싶다는. 나이 드신 분이 아마 저희 선배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교수님도 실제로 촬영에 함께해 주셨어요. 뭐 실제로 뭐 환갑이 넘으신 선배님들께서도 몇 달간 운동하셔서 몸을 만드셨는데 저도 촬영 현장에 이제 스텝으로 참여했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입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YES24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고려대 자선 몸짱 달력을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인스타 계정도 있습니다.
이 달력의 그 가치도 되게 소중하지만 이 달력을 보면서 소중한 가치들을 기억해주는 달력을 구매해주시고 이제 봐주시는 분들의 마음에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달력을 구매하시고 되게 자주 보이는 탁상이나 뭐 지나다니는 곳에 놔주시고 그 달력을 보면서 소중한 가치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한글이라던가 위안부라던가 뭐 장애인분들 그리고 장년분들까지 모델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의미들을 많이 담아보았고 기부도 하시면서 이제 이러한 가치들을 한 번씩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고려대 자선 몸짱 달력 많이 사랑해주세요.